올 랜덤이십니다. 네. 네. 자, 김태균 선수는 주종 프로토스. 네. 팀플은 주로 하시나요? 보통 이제 연습 때 아니더라도 이제 할 때가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했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계속 하자고 하는데 휴가 때 네. 내려가게 되면. 네. 근데 친구들이랑 잘 안 하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김태균 선수 친구들이. 예. 친구들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휴가 내려가면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또 친구들 만나서도 스타게 너무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디서 뛰어놀고 싶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싶은데, 예. 그래서. 가서 하는 친구에게 이제 휴가, 가서 하는 친구가 간만에 고향 왔는데 노래방 갔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 팀원끼리 연습 끝나고 4대4? 3대3으로 팀플을 하면서 되게 내기. 예. 네. 막 치킨 내기 이런 거 하다가 처음에는 날방 한 적도 있고. 아. 되게 재밌어요, 저희끼리 하면. 내기가 근데 종종은 주로 이제 프로토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내기. 프로토스밖에 잘 못하거든요. 프로토스로 하는데. 팀플 옛날에 하던 형들이 되게 그런 형들 팀이 대부분 이기는 것 같아요. 옛날 팀플 선수가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기 팀플레이 잘 못한다고. 아, 되게 못하거든요. 팀플레이였고 개인전 네. 선수로 뛰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말씀을 겸손하게 하셨지 뭐 그 실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팀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같은 팀에 네. 테란 분이신가요? 테란 선 같은 팀에 테란. 네. 네. 넓게 입구를 네, 막고 계십니다. 자, 네. 입구 막고 뭔가 메카닉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균 선수가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상대 종족을 지금 전혀 모르니까요. 랜덤. 예, 저거 투적 걸려갖고 구드론 둘 다 뛰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모르는 겁니다. 네. 아직 오버로드가 안 왔으니 다행이고요. 네. 이분께서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예, 이런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예, 오늘 그 방송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예, 즐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독한 빌드를 네. 좀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좀 막혔고, 예. 이번에는 뭐 팀플 같이 하니까, 네, 더욱더 이제 행복한 팀플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좁혀놨습니다. 예. 뭐, 김태균 선수가 같은 팀인데요, 뭐. 아, 그렇죠. 예, 마음껏 예.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뭐, 네. 패스트 핵, 이런 거. 패스트 뉴클리어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패스트 배틀투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예, 그동안에 뭐 김태균 선수가 웬만하면 털리겠어요. 두 집. 나 투 칼라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 털리죠. 예. 예. 김태균 선수는 7시입니다. 참고로. 네. 근데 안 털릴 거예요. 그럼요. 예. 믿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럼요. 현재 투 게이트입니다. 네. 예. 투 게이트고 뭐 정말 일반적으로 하고 있긴 질럿 하나 나가고 있긴 한데. 네. 두 분에서 오셔도 안 될걸요? 안 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안 돼요. 네. 위치도 네. 지금 못 찾긴 했는데. 네. 3게이트 가네요? 네. 네. 야, 3게이트. 자, 프로브 약간 쉬고 있고요. 안 될 거예요. 네. 그래도. 자, 근데 상대방 분들이 지금 태클을 타는지 아니면 유닛을 뽑는지 전혀 정찰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찰 프로브가 5시 찍고, 3시로 갑니다. 네. 알려줘도 못 막아요, 저 프로브는. 네. 자, 7시를 지금 가셔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막을 수가 있죠. 아, 이거, 그렇죠. 반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은근슬쩍 반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끊을 예. 수가 없어요. 3게이트에 그럼 김태균 선수가 컨트롤 하거든요. 3게이트면 거의 이제 배트냐 캐리어가 떠야. 그럼요. 예, 뚫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김태균 선수의 수준이 높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재상병력에서는 답이 없죠. 네. 팀플 4개 걸고 하다가 맞을 뻔 했으니까. 네? 형들한테 팀플 좀 4개 걸고 하다가. 네. 같은 팀 형한테. 네. 혼날 뻔한 게 있거든요. 왜요? 너무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좀 답답했다? 그래서, 네. 네. 아우, 그 형이 누구죠? 말해봐요. 아, 말해도 되죠?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을 재밌게 얘기하고. 지금 공문에서 뛰고 있는데 말 안 할래요.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 선수죠? 네, 그렇죠. 예, 공문에서 뛰고 예. 있는 모 선수. 김모 선수인데. 예, 그 예. 뒤에 모. 그렇죠. 예. 김모. 정우유죠? 네네. 팀 엑스모 선수인데 되게 불 같은 성격이라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전혀 힌트를 안 드렸기 때문에 힌트 모를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예. 네. 그 선수가 약간 남자다우시군요. 네, 아마 후임, 지금 후임이 많을 텐데. 네, 고생 좀 할 것 네. 같습니까? 네,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불 같은 그런 그 성격을 가진. 그러면은. 실내도 아주 불 같잖아요, 그 선수가. 되게, 그렇죠. 되게 엄청 남자답거든요. 네, 외모도 되게 남자답게 생기셨어요. 약간 임성춘 해설 네.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턱선이나 이런 게. 예, 눈 부리부리하고. 네! 근데 임성춘 해설은 실제로 그렇게 좀. 정반대. 예. 되게 좀 얌전하잖아요. 되게 여성스러워요. 예. 아, 정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이번에 성춘이 형이라고 했는데, 성춘이 형이랑. 성춘 쇼 나갔나? 네.
이번에 한번 나갔었는데 버프를 제가 못 받았어요. 네. 아, 다른 선수 못 받았어요? 다른 선수들 다 받았는데 네. 제가 못 받아가지고 한번 더. 양발이 좀 잘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더 나가게 됐는데 네. 그 버프 받아가지고 이번에 네. 꼭 MSL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SL 버프는 정말 베네한테 나왔으니까 확실히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지금 그 이제 페나로텍 버프 때문에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요. 풀 컬러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못 뚫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안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네. 지금 오셨다가 이제 피해보셨고 저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요. 예, 시청자 모델 얘기하잖아요. 예, 시청자를 면전에 두고 이렇게 저희가 그 뭐 거짓말하고 이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 저희 옷 벗어야죠. 맨날 거짓말만 하면.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얘기를 드린 건데 네. 피해 크셨고 센터 캐롱이 인가요? 태란 나오면 끝나시겠는데요. 예, 센터 캐논이고 캐논 그냥 같이 가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캐논에서 싸워야지 그쵸? 굳이 아래쪽에서 내려와서 싸우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투컬러 분들께서는 네. 네. 위쪽에서 캐논 뚫는 작업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린메딕이 지금 나오셨어요. 네. 자. 네. 질러선 거의 비슷한 싸움이 났는데 위에 지금 마린메딕이 뚫고 나왔습니다. 불리한데요? 마린메딕이 뚫지를 못했네요. 예. 네. 아니 그냥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요. 네. 같이 좀 아니면 같이 싸우는 싸울 수는 없었고. 아니 그냥 캐논에 달려들어서 같이 2대1로 붙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글쎄요 뭐 여튼간에 지금은 뚫릴 수도 있네요. 약간, 네. 약간 네.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두 분이 같이 내려오신다면요. 그렇죠. 질런시 굉장히 많은데. 예. 고개도 많아 보여요. 근데 이런 걸 알았는데. 예. 버티고 위쪽에서 빨리 캐논, 일단 1차로 뚫었으니까 지금도 뚫는 작업 하면서 파이어맵 추가해서 센터에서 이제 투컬러가 오는 것만 막아준다. 그렇죠. 이러면은 김태균 선수가 막는 거죠. 네. 나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센터에 지금 땅 붙여있는데. 나온 것 같은데요, 센터에. 센터. 센터에 나왔을 거야. 자, 나와주시기만 하면 유리해집니다. 네. 자, 이분들은 태클을 이제 거의 못 찼을 거거든요. 예. 호구. 잘 나왔어요. 나왔네요. 됐어요. 야. 잘하시네요, 혹시. 예. 캐논 받고 노란색 질럿이 아까 많지 않았었거든요. 뭐, 다크로만 안 가면은요, 뭐. 어려운 그렇죠? 게 있겠습니까? 노란색 질럿이 질럿을 많이, 그러니까 노란색 분이 캐논을 받고, 그 다음에 질럿을 많이 안 쓰셨어요. 그렇죠. 예, 파란색 분은 지금은 한 3게이트, 4게이트에서 질럿 받고 오셨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테크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스캔만 잘 활용해주고, 김태균 선수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오, 다크. 예, 다크! 말씀드렸죠? 네. 네.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예. 캐논, 아니, 캐논이 없어서 아무리 스캔이 있다고 해도,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러쉬. 러쉬. 네, 러쉬. 고, 어디, 한신가요? 네, 한신. 자, 일단 김태균 선수 끝났어요. 예. 일단 뭐, 김태균 네. 선수는 어쩔 수 없죠. 예. 네. 이 질럿을 못 뚫으니까 다크를 쓰실 수밖에. 그렇죠. 예. 자, 위쪽에 막히면은 진짜 다크에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원스캔 왔어요. 예. 예. 스캔 한번 찍어주면은 참 고맙죠. 즐거울 텐데. 네. 아, 근데 스캔이 위쪽에 쓰셨나요? 위에다가 아마 쓰셨던 네, 것 같아요. 쓰셨네요, 위에. 스캔이 또 얇을 게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야하! 지금이라도 한번 써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네. 네. 자, 스캔 한 번만 부탁한다고. 지금 채팅을 네. 했는데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아. 자, 스캔! 자, 막아! 한숨 쉴게! 아! 자, 아! 한숨 쉴 시간을 막았어야죠, 이거를. 아하! 아. 김태균 선수가 엉덩이가 좀 들썩졌어. 팔 정도였어요. 예. 예. 야하! 아. 시원한데요? 예, 스캔에 한 방 이렇게 맞은 셈이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아, 진짜. 네, 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 아깝네요. 원 스캔 때 딱 스캔이 찍히고 나서 포부 쫙 이동하면서 그 앞길을 막고 네. 질럿으로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서 이제 길막 한번 했어야 되겠죠. 예, 예. 가스통에다가 딱 네. 찍어서 길막 한번 딱 했으면 비벼질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뭐 예. 지금 만화철 동안에 이미 프로그는 다 죽었습니다. 네. 예. 한신은 깼어요 이분이 그래도. 네. 한신은 깼고 이제 저, 밀러 가야죠. 네. 저희가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이 테란이 멀쩡하니까. 그렇죠. 예. 네. 김태균 선수를 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네. 그리고 12시가 질럿이 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자 아, 12시가 오? 위험합니다. 다크 하나가 지금 살았죠? 네. 예. 네. 다크 두 마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뭐 결판은 안 나겠네요 지금. 자 12시는 멀티예요. 11시인가 보네요. 11시입니다. 11시 그러면.
11시에 가서 좀 뭐라도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활성화되기 전에. 이것은 그냥 잡히는 테란분이고요.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거. 네. 혼자. 이걸 진작에 좀 도와주셨으면은 넥서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원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자원이 안 돼요. 자, 그래도 엘리를 안 당하게끔. 네. 펄에서 건설해 주셨고요. 예. 스캔 두 방 모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예, 스캔 두 방 모아서 지금 저 11시를 밀어야. 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포토스가 이러다가 템퍼라도 나오면은 눈물 흘리는 거죠. 네. 예. 더욱더 장기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템퍼도 네. 타야 되고요, 테란이. 예. 자, 결국엔 승리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스캔이 무한이 아니라 불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12시 조금 전 대놓고 멀티 해요. 네. 결국은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조용하게 이제 저희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시 분이 멀티를 하셔가지고. 예. 몰라요. 테란 분이 좀 그 경험이 많은 예, 이런 분이긴 한데, 이제. 네. 김태균 선수는 옵저버 역할입니다. 없으니까요. 네, 없으니까요. 네, 지금 컨트롤할 게 없으니까. 네. 자기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예, 타크에 너무 좀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예. 아, 타크에 좀 너무 무방비로. 스캔도 지금 원스캔에다가. 여기라도 지금 깨야 되는 게 이제 김태균 선수의 역할인데. 여기 타크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12시 넥서스가 살아남고. 테란이 지금 바이오닉 명령을 한참 잃은 데다가. 게이트가 뭐 4게이트 이상 돌아가면서 하이템플러가 2개, 3개 모이면은 방역 병력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메카닉으로 출발했으면 모를까? 네. 네. 지금 가서 이 병력으로 뚫지 못한다면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스캔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태클은 지금 타고 계시긴 하는데, 아이고, 베스까지 뽑을 생각인가 봐요. SCV도 많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한 게 아니고. 네. 자, 이제 11시 분에, 유닛이 어떤 종류의 유닛이 나와 있을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럭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멀티 하나라도 밀어야 되거든요. 예. 아, 템플러가. 예. 설마 스톰이. 아이고! 아으! 앞에다가 한 번. 야. 자, 아이고, 병력이 다 잡혔네요. 지금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죠. 다크 한참 썼고, 지금은 가스가 다 하이템플러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질럿이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12시 쪽을 돌리면서 게이트웨이만 쭉 늘리면. 그렇죠. 8게이트 뭐 이렇게 돌리면은. 아, 나가셨어요. 네. 자, 나가셨고요. 네. 경기는 이제 포기하셨습니다. 아, 예. 아쉽게 패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약간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많이 유리해지면서. 많이 유리해서 좀 방심한 것 같아요.